화보와 예스, 베린남, 데뷔 때부터 좋은 일 하겠다 결심. 일간 스포츠 박정선. 가수 에릭남의 화보가 공개됐다. 데뷔 5주년을 맞은 국민 남친 에릭남은 매거진의 리얼호를 통해 색다른 매력을 담았다. 지난년 말 깊은 감성이 묻어나는 발라드 놓지마를 통해 가요계에 복귀한 에릭남. 침대와 소파 등 일상적인 공간을 배경으로 진행된 이번 화보에서 자연스러우면서도 한층 성숙해진 남성미를 드러냈다. 이어진 인터뷰에서는 완벽한 이미지 이면에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. 2017년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휴식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에릭남은 2017년이 회복하는 한 해였다면 2018년은 그렇게 얻은 에너지로 열심히 일하는 해가 될 것 같다. 지금까지 써둔 곡이 정말 많아요. 올해는 신곡도 자주 선보이고 단독 공연도 열고 지겨울 정도로 많이 활동하려고 한다고 밝혔다. 평창 동계 올림픽 공보대사이기도 한 그는 데뷔할 때부터 좋은 일을 많이 하겠다고 스스로 약속했다. 그런데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잘 안 되더라. 그래서 나한테 찾아오는 일들은 최대한 다 하자고 마음먹었다. 그리고 제가 어릴 때부터 올림픽을 너무 좋아했다. 올림픽 시즌이 되면 내일 친구들과 TV 앞에 모여 모든 경기를 챙겨봤다. 가까이에서 많은 경기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크다 라며 기대감을 표했다. 박정선 기자 파크 정선 네트 조인즈 컴.